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과연 내 증상이 이 호르몬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걱정도 하실 것 같아요. 질문을 한번 궁금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앞에 계신 분부터 해볼까요? 예, 네. 저는요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 네. 기운도 없고 짜증나고 맞아. 그냥 뭐 하기도 싫고 맞아. 그냥 네. 무기력해지거든요. 예. 이런 것도 여성 호르몬 증상인가요? 아, 네, 짜증이 예. 나고 좀 무기력해지는 그 예. 우울한 기분 한 번만 네. 더 질문을 받아볼게요. 옆에 계신 분이요? 예. 예, 저희 남편은요 네. 젊었을 때는 아주 멋있고 멋있어. 아주 자상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나이 먹어서는 잔소리가 심하고 아주 무슨 말을 못 하고서 잘 삐져가지고. 네.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다 아하. 여성 호르몬 때문인가요? 예. 근데 왜 제가 찔리죠? 예. 아니 벌써 그러세요? 네. 근데 지금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게 남 얘기 같지 않다 하시는데요. 예. 교수님들께서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해결은 잘 안 되겠지만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을 보면 네. 폐경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신 거면 아마도 성장 호르몬 결핍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원인 질환과도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시고 보충요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분은 또 남편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짜증이 늘어난다. 네. 네. 보지 말고 짜증이... 빨리 질문하세요. 네. 네. 일단 어떤 연관이 예. 좀 호르몬과 있을까요? 사실 남자나 여자나 체내에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호르몬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성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이제 중년 이후가 돼가면서 운동이 부족해지고 배가 나오고 살이 찌게 되면 남성 호르몬의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의 역할, 즉 여성들에게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잔소리라든지 짜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같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시고 네. 몸에 근육도 생기고 체지방이 줄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다시 재기능을 하면서 옛날의 남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운동을 좀 더 하시면 된답니다. 그만 좀 하세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느끼는 증상들이 꼭 호르몬에 의해서만 생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갱년기 증상 이런 거 여러 가지랑 비슷한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호르몬 네.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물론입니다. 이게 호르몬 하나로만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네. 이 호르몬 결핍이 오는 시기가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 또 만성질환이 생기는 시기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뭐 만성신부전이라든지 간질환 또는 심장질환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호르몬의 부족인지 아닌지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전문의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고 저 정확한 검사를 먼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까지는 호르몬 부족 증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대비책을 마련해 봐야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대비책은 아까 말씀하신 바로 이순영 아나운서 강조한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운동. 정조 트레이너를 모시고 네. 운동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서 안녕하세요.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언제 봐도 잘생긴 우리 정조 트레이너. 네. 일단 예. 나오시면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어떤 운동을 배워볼까요? 네. 오늘 운동은요. 여성들의 요실금을 방지할 수 있는 네. 운동을 하겠는데요. 일명 케겔 운동이라고도 많이 듣고 있는 운동입니다. 어허. 자, 한번 공을 가지고서 한번 하겠는데요. 앉아보시겠어요? 네. 앉아 근데 선생님 이게요. 네. 여자들만 운동해야 되나요? 아니죠. 원래는 여성들을 위해서 만든 운동이긴 한데 네. 이것이 이제 여성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 남성들에게까지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하면 좋겠네요. 굉장히 그렇네요. 좋죠. 예. 자, 무릎을 90도로 만든 상태에서 자, 공을 무릎 사이에다 놨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무릎의 힘으로 공을 조이듯이 꽉 터트리듯이 조이셔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10초로 계시면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것이 무릎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도라든지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힘을 줘야 될 만한 부위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략근을 사실은 네. 힘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10초만 계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운동하고 계신 거 맞죠? 일곱, 예. 여덟, 아홉 번, 열 번. 자, 긴장을 좀 푸시고요. 표정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공이 없을 때는 뭐 다른, 뭐 베개 같은 거 해도 돼요? 네, 물론이죠. 공이 없을 때는요, 베개라든지 쿠션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 쿠션마저 없다. 우리는 베개도 없다. 그런 분들은요, 양손으로 오히려 딱 잡은 상태에서, 자, 무릎을 한번 양손으로 잡아보시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힘을 준 상태에서 다리 힘으로 모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팔은 좁혀지지 않도록 하고, 네. 무릎은 좁혀지도록 하면서, 네. 실제적으로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힘이 더 갔네. 예, 그러면서 팔의 힘도 강화시킬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자, 다음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운동입니다. 자, 두 번째 운동 강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누워서 하는 운동인데요. 네. 자, 일어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누운 동작에서 그대로 공을 다리에 모은 상태세요. 네. 그리고 무릎의 각도는 90도 정도 유지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